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7강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와이프와 주어 1번. 자, 나는 주어 2번. 자, take advantage에서 과거로 썼죠. took advantage of. 그러면 이익을 가졌다. 자, 내 딸의 temporary는 단기간. stay는 뭐뭐로 다니까? 방문. 자, 방문으로. 제가 이익을 얻었단 말은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와 함께. 자, 그 다음, buy ing. 자, booking 함으로써. 그래서 booking은 동사로 예약 함으로써. 자, cruise를. 자, with carnival line과. 자, 우리는 bit worried. 수동으로 썼어요. 조금 걱정이 되었어. 그 다음, since 접속사. 왜냐하면 뜻이겠죠. because. 자, 왜냐하면은, 자, 그녀는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혹은 다른 동물의 제품을. 자, impact, 빈칸. 저 두 개 나왔죠. 자, 사실상 우리는 발견했는데,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예요. 자, few, 부정어, little의 뜻이죠. 거의 없다의 뜻이요. 거의, 자, vegetarian option이, 야채, 식단이 없었다고, except for. 그래서 there were 뒤에 복수명사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except for는 제외하고, 자, 몇몇의 과일과 야채를 제외하고는. 자, 우리는 컨택티드, 연락했어요. 그래서 연락, 접촉 했는데, 자, 우리의, 자, 다이닝 호스트리스, 우리의 뭐 식사 준비하는 여자에게. 자, 봐, 우리의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we였죠. 복수예요. So we contacted 1번. 그리고 우리는 were amazed 2번. 자, 놀래게 되어졌어. 수동. 자, a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는 전치사의 목적어. how 의문사, 주어동사죠. 간접 의문문, 목적어. 자, 어떻게 그녀가, 자, took the situation under her wings. 자, under her wings는 의역해야 되는데, 우리 새들이 날개 아래에다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감싸 안아서 상황을, 상황 처리 혹은 돌보다 다 돼요. 상황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자, 알리아나 앤드리라는 애가, 자, 게임 왔어요. 투어디에 전치사예요. 우리의 방에. 자, 매 밤마다. 자, with upcoming은 다가오는, 아, 뭐 내일의 메뉴겠죠. 메뉴와 함께. 자, 그리고 displayed 전시했어요. 야채 옵션에 대해서. 자, what's more은 더욱이. 자, 더욱이. 그녀는 head는 사역동사예요. 자, 그러면 chefs가, 요리사들이 specially 하게, 자, 동사 prepare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head 사역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준비하도록 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variation은 다양성. 자, 다양한 뭐 식단이겠죠. 여기서는 for following, 다가오는 이벤트를 위하여. 자, 우리는 so delighted의 1번이죠. 너무나 기뻐지고. 자, 그리고 and impressed 되어져서 또 2번이죠. 인상을 받게 되어졌어. 자, by her, 그녀에 대하여. so that으로 썼죠. 너무 형용사해서 that 되어지다. 나는 had to, 또 의무, 동사원형, 했어야 돼, 썼어야 돼요, 이 편지를. 자, please, 제발, 자, reward 명령문의 동사원형 썼습니다. 제발 보상해 줘라. 자, 그녀를 generously하게, 뭐, 관대하게니까, 후하게. 자기가 뭐 사장도 아니면서 뭐 시켜요. 자, as she said. 자, as는, 왜냐하면, because의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she set an example이에요. 자, 예를 만들었는데, 자, shining 삽입절이죠. 빛나는 예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for your cruise line에. 너의 뭐, cruise, 뭐, 비행인지, 여기서는 선방여행이에요. 쪽에서 cruise니까. 선방여행에. 그래서 직원의 선행을 회사에 알리려고, 뭐, 따르기 위해서 특별히, 채식주의자, vegetarian 옵션을 잘 챙겨줬다. 그래서 배에 디너 크루즈 할 때, 아, 디너 크루즈는 크루즈죠. 크루즈 여행에서 베지테리안 옵션을 꼼꼼하게 챙겨준 칭찬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 직원의 딸을 위한 채식주의 식단 관리 칭찬.